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추석 명절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은 차례 지내고 지금 아침 드시면서 저희 방송을 지켜보실 텐데 홍엠 씨는 아무래도 방송 준비하고 방송 진행하느라 차례 못 지내고 왔죠? 아, 저는 아침마당 전북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계시오니까 조장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요라고. 그래도 어제 준비를 다 맞춰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홍동백서, 좌포, 우회 이런 거 다 해놨으니까 아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우리 서민석 악단장님도 막 이렇게 잘 하시고 사랑 받으시고 그런 남편이시잖아요. 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라고 아예 못하게 해요. 네. 제가 뭐 음식이 어차피 뭐 제주도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간혹 이렇게 간을 봐달라고 해서 네. 한 입 먹잖아요. 그러면 성의 없이 맛있게 먹는다고 그것도 하지 말아요. 그냥 차려놓은 거 그냥 먹어요. 간도 못 보게 하는 거. 진짜 저는 나름대로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데 네. 제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속상합니다. 그래요. 근데 표정과 표현이 너무 심심한 거죠. 음식에 간이 배듯이 표정과 표현에 좀 간을 팍팍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곽범 씨가 또 그런 걸 잘하잖아요. 아. 네? 네. 그럴 리가요? 제가요? 네. 네. 아이고, 원래 그 오버액션 하면은 이지호 씨가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지호 씨가 바빠갖고 못 왔어요. 그러니까 네. 곽범 씨가 또 그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곽범 씨 연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추석의 덕담이라고 듣고 연기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와. 여기 음식이 있구나 싶을 있구나. 정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푸짐하다. 아이고 갈비네. 전이네. 피자네. 치킨이네. 파스타네. 파스타네. 아니 그래도 나는 추석이니 이 잡채를 먹겠소이다. 어머니,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간이 세다. 간 또 엄마가 했지. 혼날 것 같은데. 네. 너그러 이해주실 거예요. 아이 맛있는 음식이 또 할머니랑 어머니가 잔뜩 해놓으셨을 텐데 얼른 가서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야 명절보다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명절날 차례 지내고 이 푸짐하게 받는 이 밥상만큼이나 또 자녀들이 멀리서 와서 돌아갈 때 거기 이렇게 지워주려고 된장, 고추장, 또 참기름, 들기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맞아. 1년 내내 농사 이때 딱 이렇게 딱 선물하는 이 마음 이게 정말 너그러운 풍성한 어머니 마음 한가위 마음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홍동백서 얘기했는데 네. 저희도 상차림을 좀 푸짐하게 해봤습니다. 동쪽에는 노래와 신앙송, 서쪽에는 연주와 그리고 마술까지 푸짐하게 차렸으니까 여러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즐겁게 해줄 여섯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아침마당 전북을 한 번쯤은 다녀가셨던 분들이라 맞아요. 이제는 식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수 김한준 씨 먼저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가수 김한준입니다. 아침마당 전북 시즌2. 네, 벌써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또 이렇게 추석 대명절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고향이 내려오니까 공기가 달라요. 달라요. 고마워요. 네. 처음 출연했을 때하고 지금 출연했을 때하고 달라요. 살이 부쩍 드는 것 같아요. 자, 신앙송가 김혜숙님. 네, 네.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김혜숙입니다. 저는 2021년 6월에 제가 출연했던 것 같아요. 또다시 이렇게 추석날 아침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추석날 잔잔한 신앙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송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선물도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네. 네. 저쪽 분은 우리를 하와이로 안내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오클렐레 연주가 우리 김경중 씨. 알로하, 안녕하세요. 우쿨렐레 연주하는 KJ 김경중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촬영인데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벌써 마음이 즐겁고 그러네요. 오늘 즐겁게 하고 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롯 권상우, 우리 최대성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전북 아침마당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시즌2 2회 때 우리 완준 형님과 함께 출연했는데 또 함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 제가 트롯계 권상으로서 누나 사랑해 사랑해 누나 사랑해 로 열심히 활동 중인 대성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또 누나들의 신금을 울리겠어요. 네. 네. 갑자기 분위기가 업되셨네요. 네, 아유 저를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 그 옆에 마술사 우리 이상훈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작년 3월 마술사 특집에 출연했던 마술사 이상훈입니다. 아침마당 전북을 나오고 나서 일들이 너무 잘 풀려서 되게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신나라 씨. 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은 전북이 좋아. 나이스 버디 버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가수 신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이분들과 함께하면 오늘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갈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만나서 더 반갑기도 하고 진짜 가족이 다 모인 그런 네, 기분이죠? 정말 가족이죠. 아침마당 전북은 대가족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호칭도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요. 저기 저 혜숙이 누님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지금 아침마당에 저도 세 번째 출연이거든요. 네, 아침마당을 출연하고 나가면 많은 분들이 잘 봤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사진 찍어서 캡처해서 또 보내주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 그동안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활동을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모든 문화 활동이 봄물 터지시듯 터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네. 요즘은 주말에 또 공연 때문에 많이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2월에 아침마당 가족이 돼서 여기 나오신 분들 처음인데 그래도 왠지 친근감이 있고 진짜 반갑네요. 특히 김완준 씨는 그 원조 가수 진성 씨를 이긴 모창 가수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제가 안 들어봐서 그러는데 조금만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추석이 됐으니 제가 또 모창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마! 아야 뛰지 마라 배꽃을 나 태코를 걸지 마 안동역에서 야 눈물 익었어요. 네 개를 메들리로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급속해요. 원조 가수보다도 더 잘했어요. 자주 연락도 하시고 그러시죠? 요즘에 또 이제 신곡도 나오시고요. 네. 또 이렇게 예능 쪽에 워낙에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가끔은 통화 한 번씩 합니다. 건강하신지 한 번씩 안부 전화드리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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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안부 묻고 하는 게 또 명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또 저기 사실 제가 이제 또 고향에 내려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는데 또 여기 또 특별히 또 제 초등학교 친구 대성이를 야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네. 여기 방송이지만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근데 또 네. 방송이니까 존댓말로 네. 해야죠. 최대성 씨. 네. 어색해. 잘 지내셨죠? 아니 저는 이제 잘 지내고 있었고요.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 우리 요즘 곽범 씨가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마음이 이제 좋고 그때만 해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너무 잘 나가가지고 네. 너무 제가 좋고 저 또한 이제 너무 고맙고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서울에서 만나서 둘이 뭐 술도 한잔 하고 예, 술도 제가 사고 네. 네. 그 결혼식 때 못 전한 축의금도 그 뒤에 전하고 맞아요. 잘 지내시죠? 예, 그 축의금 덕분에 제가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저국가 잘 썼습니다. 그런데 좋은 우정. 네. 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네, 예. 변치 마시고. 예. 그나저나 이제 정말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인연이란 게 있는데 김경중 씨는 세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행을 못 갈 때 이분이 우쿨렐레 연주로 맞아요. 하와이를 보내셨어요. 아,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죠? 아, 너무 좋아졌죠. 네. 제 아침마당에 나오고 나서부터 우쿨렐레가 예전에는 뭐 구아바구아바 아니면 뭐 아이들만 연주하는 그런 악기로 인식이 돼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연주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전북 아침마당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폈어요. 우리 이상훈 마술사 아까 소개할 때도 아침마당 전북 출연하고 난 다음에 뭐 일이 잘 됐다고 했는데 정말 고맙고 반갑네요. 이번 연휴도 지금 공연이 꽉 차 있는 거죠? 네. 지난주쯤에 이제 저희가 충주의 마술극장 하나 더 오픈하다 보니까 백석 규모로 오픈을 해서 이제 연휴에는 오픈 이벤트로 저희가 공연을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 때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요. 연휴 때 그 이제 오픈 공연을 하는데 전석이 다 매진이 돼요. 진짜. 근데 그 정말 좋은 마술을 진짜 그 마술 뭐 옷을 옷을 저희한테 이제 공짜로 보여주신다고. 오늘요? 오늘 또 보여주실 거죠? 네, 지난번에 마술사 특집 때 반응이 좋다고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번에도 저희가 재미난 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처럼 왠지 신나게 할 것만 같아 우리 신나라 씨. 이 자리가 전라북도에 연고가 없으면 참 나오기 힘든 자리거든요. 어떻게 전라북도에 뭐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정읍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추석 때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항상 이렇게 전북에 내려와서 명절을 보내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푸근하고 정겹게 보냈던 곳이라서 이렇게 또 오늘 같이 참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고모가 전주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할머니 무조건 노인정 바로 가시고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저희 또 전라북도에 계신 또 가족분들께 인사. 네. 떨리네요. 네. 고모. 나 아침마당 전북 나왔어. 아, 고모 이제 원래 추석 때 우리 이렇게 같이 명절 같이 보냈던 그 꼬마 나라가 지금 이렇게 추석날 고모 앞에 TV 앞에 이렇게 노래 부르러 나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줘 고모 사랑해. 아,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족입니다. 자, 그 마음으로 이제 이 무대를 좀 펼쳐갈 텐데 네. 첫 번째 무대는 최대성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제가 올해 7월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네, 누나 사랑해라는 곡의 이제 제목인데요. 이 곡은 이제 우리 쿨의 아로아라고 My love is so sweet, you are my... 아, 죄송합니다. 너무 트롯 쪽으로 간 것 같은데 네. 그 작곡을 해주신 우리 저기 위종수 선생님께서 정말 누나들의 마음을 한번 훔쳐봐라. 네가 전북의 누나들의 마음을 한번 훔치면 네가 대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정말 좋은 곡을 하나 주셨는데 그 누나 사랑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노래교실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네. 아니,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노래 강사 특집도 했거든요. 근데 노래교실에서 대박이 나면은 그 노래가 뜬다라는 거 맞아요. 공식이 있는 거. 거기에 조금 더 빨리 가시라고 저희 아침마당에서 불을 지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성 씨가 준비한 그 노래 누나 사랑해 추석 선물.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가자. 자, 우리 전국의 누나들. 자, 최대성 씨 다 같이 박수와 감사. 힘든 날이 지나가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인생이란 좋을 수만 없는 거잖아. 술 한 잔이 생각날 땐 내게 바로 전화해. 걱정거리 싹 다 내게 말해봐. 외로울 때 힘들 때 슬플 때도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준 바로 너잖아. 누나 사랑해 사랑해 누나 사랑해. 이제 자기라고 불러주고 싶어.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자기 사랑해. 평생 누나만을 사랑할게. 아, 자, 우리
꽃다발 누나. 자, 우리 누나 꽃다발 자 받아주십시오. 예. 힘든 날이 지나가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인생이란 좋을 수만 없는 거잖아. 술 한 잔이 생각날 땐 내게 바로바로 전화해. 걱정거리 싹 다 내게 말해봐. 외로울 때 힘들 때 슬플 때도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준 바로 너잖아. 누나 사랑해 사랑해 누나 사랑해. 이제 자기라고 불러주고 싶어.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자기 사랑해. 평생 누나만을 사랑할게. 평생 누나만을 사랑할게. 꽃 선물도 받았고요. 네. 예, 대성이 동생이 노래를 참 잘하네요. 아, 예. 세상에. 우리 김태훈 아나운서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걸 흔들다가 이거 빠진 거예요. 아유, 기분 좋은 무대였습니다. 진짜 아, 예. 강진의 누나야 이후로 누나 붐을 또 일으킬 만한 그런 아, 예. 노래 아주 좋았습니다. 세상에 예. 그 모든 누나들이 가슴이 예. 콩닥콩닥 했을 것만 같아요. 우리 혜숙이 누나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누나도 가슴이 심쿵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 참 노래 좋으네요. 예. 저희 신앙송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좀 정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노래와 무관하지 않은 게 노래는 음표대로 하지만 신앙송은 마음의 저희들이 음표를 그려가면서 시를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노래와 신앙송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적이라면 신앙송은 아 노래는 저희들에게 즐거움과 흥과 우리의 기분을 업 시켜주는 것 같아서 그렇죠. 참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야 정말 잘했습니다. 최대성 씨.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친구에서 또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서울 아침마당에서 하는 그 꿈의 그 도전 무대? 아 도전 꿈의 무대. 네. 그래서 5연승을 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또 5연승을 한 친구고 그렇죠. 한 분이시고. 네. 네. 그때 생각해도 본인이 정말 뭐 아 정말 자랑스럽지 않았나요? 야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위축이 돼 있었어요. 아, 왜냐면 그래.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맨날 이제 편집되고 안 좋은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자 5승하는 동안 지금 생각이 또 해보니까요 되게 쉽지만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5승하고 나서부터 지금 일이 좀씩 풀릴까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아, 그거 안 됐고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찰나인데 요즘에 좀 이제 코로나 풀리고 해가지고 좀 일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오히려 전보다는 조금씩 더 나아진 삶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범이 친구 때문에. 네. 근데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멋진 노래로 또 세상 누나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개그맨이 되고 싶다고 아~ 꿈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개그맨이 딱 됐고 저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가수가 네. 꼭 또 돼요. 네. 아무튼 그런데 또 최근엔 우리 그 ETV의 생생정보 여기 고정 출연을 계속 했다고 또 제가 정말 산을 안 좋아했었어요. 예, 산이라는 거를 저게 이제 등산이라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 이제 생생정보에서 이제 함산합시다라는 그 함께 등산합시다라는 줄임말을 함산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방송을 제가 고정으로 맡아서 했는데 그때 이제 산이 좋다라는 거를 제가 다니면서 느꼈고 저는 원래 바다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바다보다 아 대성이한테는 산이 더 맞구나라고 이렇게 하게 돼서 그때 많은 걸 또 배웠고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네. 그래요. 네. 도전 꿈의 무대에 KBS 아들로서 이제 또 열심히 그쵸, 뛰어주시고 5연승 가수라면 김한준 씨는 숨은 가수 찾기에서 이제 진성 씨를 뛰어넘은 그쵸. 진성 씨를 이긴 가수 그러다 보니까 모창 가수 혹은 제2의 진성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좀 썩 기분 좋지 않죠?
아니 근데 오히려 저는 더 기쁘죠. 기뻐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모창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을 거고 특히나 또 이제 우리 대성 친구처럼 저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있고요. 또 진성 선배님이 또 그 당시에 또 되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만 더 밀고 네, 진성 선배님 모창을 밀고 가다가 나중에 좀 히트곡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그렇다면 더 부지런히 공연도 다니고 네. 방송도 하고 또 스케줄을 많이 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의외로 저 좀 궁금한 게 네. 이번 추석 연휴에 매니저한테 스케줄을 잡지 마라. 네.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우선은 그 추석이 되면은 조상님을 잘 섬겨야 제가 가는 길에 막힘없이 빵 뚫립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유교 사상이 좀 있긴 하지만 좀 그 요새 MZ 세대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강해요. 그래서 대표님께 저는 추석 보내야 된다. 조상님께 절을 올려야 된다. 아, 고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케줄 잡지 마세요. 그랬죠. 그래서 또 추석 되면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친구 고향 친구들도 오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런 게 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어른을 좀 공경을 해야 되는 게 좀 강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추석 때는 꼭 스케줄 안 잡습니다. 근데 추석이 6일이나 되는데 앵간하면 좀 잡지요. 생각도 드는데 참 유교남이시네요. 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어머니랑 이렇게 계시니까 또 네. 와야죠. 네네. 네. 근데 뭐 솔직히 전북 아침마당에서 또 저한테 스케줄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타지였다면 오기 힘들었을 텐데 너무 좋고요. 네. 중요한 거는 아침마당 시즌2 때 1년 반 전에, 반년 전에 나갔을 때는 우리 어머님이 또 주변에 제 방송을 보셨다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또 시장에 가면 제가 고향이 삼례인데, 완주 삼례인데 시장에 뭘 사러 가시면 다 알아보시고 아이고 저 김한준 아들 아니요? 엄마 아니요? 엄마 아니요? 이러고 있어요. 엄마는 약간 처음에는 이랬다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일로 와, 커피 한잔 사줄게, 이리 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 이제 시장을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시장, 뭐 삼례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옆집, 그렇죠. 진짜 온의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나, 형님 이러다 보니까 많이 알아보시니까 네. 또 부모님도 그 모습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네. 오늘 명절에도 이제 뭐 다녀왔지만 네. 네. 방송이 지금 또 나가면 또 어머니 어깨가 지금 거의 머리까지 이렇게 얼른 가셔서 조금은 괜히 나가실 것 같아 밖에 네, 즐기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인사성이 너무 좋으신 우리 김한중 형님께서 네. 또 도민 여러분들께 또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들. 네. 이제 방송으로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항상 그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예, 전라북도의 아들로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솔직히 전주에 관련된 이런 한옥마을부터 전주 특히 KBS 네. 김태현의 가요뱅크부터 또 즐거운 저녁길 홍수서구 제가 항상 홍보하고 다니고 있고요. 맞죠. 예, 또 여기 맛하면은 또 고향이 또 전주 아닙니까? 네, 맞죠. 그래서 제가 많이 홍보하는데 우리 도민 네. 여러분들도 정말 김한준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제 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저 완준 씨 어머니 이제 네. 저 아들이 노래해요. 노래할 거니까 노래 끝나면 그냥 동네 한 바퀴 한번 돌아보세요. 예, 또 알아볼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럼 세월꽃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보았었던 아름답던 당신 얼굴에 세월꽃이 피어버렸네. 거울 속에 당신 얼굴 바라보다가 내 눈가에 이슬이 맺힌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 긴 세월을 함께 걸으며 누가 볼까 돌았었어 눈물 뭉치던 세월 꽃핀 내 사랑이여
고맙고 미안하오 내가 더 못 챙겼어 고맙고 사랑하오 아껴주면서 살아가겠어 이곱던 그 얼굴에 나도 모르게 세월꽃이 피어버렸네 보았었던 아름답던 당신 얼굴에 세월꽃이 피어버렸네 거울 속에 당신 얼굴 바라보다가 내 눈가에 이슬이 맺혀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 긴 세월을 함께 걸으며 누가 볼까 돌았었어도 눈물 훔치던 세월꽃 핀 내 사랑이여 고맙고 미안하오 내가 더 못 챙겼어 고맙고 사랑하오 아껴주면서 살아가겠어 곱던 그 얼굴에 나도 모르게 세월꽃이 피어버렸네 이 곱던 그 얼굴에 나도 모르게 세월꽃이 피어버렸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침마당 전북을 시청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좀 눈물이 좀 글썽이셨을 것만 같습니다. 이 좋은 날 웃어야 되는데 우리 가수 김한준 씨 때문에 그럼 고맙다. 아이고 영감. 2년 만에 늦게 할 수도 없나.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환하게 이제 웃음 보따리를 펼쳐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세월꽃이라고 표현해 줬으니까 우리 주름살이 아니라 세월꽃으로 알고 예 기분 좋게 살아가자고요. 근데 그나저나 아, 저는 이분께 아니 진짜 행운을 가져다 준 프로그램이 아침마당 전북이라면서요. 네네. 우리 이상훈 마술사. 네네. 어디서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겨났어요? 작년 3월에 이제 저희 마술사 특집으로 출연했을 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다들 일이 좀 안 풀린다 그러고 있었는데 네. 이상 진짜 출연 이후로 네.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담양 극장도 오픈하게 된 것도 도움을 주시는 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담양 극장을 오픈하게 됐었고 네. 이제 그 기운 받아서 또 이어가다 보니까 앞서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충주에도 마술 극장을 또 도움 받아서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전북구 전라북도를 넘어가 전국구로 활동하신다니까 제가 더 흐뭇해요. 오늘 진짜 추석 한가위가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나? 그런데 세 군데나 극장을 운영하면 엄청 바쁘실 텐데 어떠세요? 이번 이제 전주랑 담양은 이제 다음 시즌 공연 때문에 잠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충주에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는 저희가 네 분, 세 분만 이렇게 데리고 극석 그 횡하게 놓고 공연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다행히도 이제 40석, 70석 가득가득 메우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관객분들 열기도 그렇고 함성도 그렇고 너무 좋기도 하고요. 떠나 이제 공연 끝나면 애들이 사진 찍자고 다가와요. 사진 찍으면서 아저씨 마술 재밌게 봤어요, 신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기분이 그렇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잘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실 바쁜 게 너무 좋긴 하지만 명절에는 조금 쉬고 좀 가족들과 있는 게 좋은데 아예 그냥 명절에 일부러 공연을 더 잡고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느낌으로 일부러? 공연장에만 있대요 이번 명절에. 왜 그런 건가요? 그 저 같은 이제 미혼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죠. 그 명절용 덕담이 있잖아요. 네, 그 결혼 언제 하냐, 뭐 장가 뭐 결혼 언제 하고 장가 언제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주시는데 그 덕담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안 들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공연장에서 이제 그냥 얼굴만 잠깐 비춰드리고 공연 있으면 핑계 대고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연을 잡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아시는 다 이제 공연 예술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가 극성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진짜 저희 그 당숙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물 들어올 때 노져서라 서구야. 물 들어올 때 노져서라. 안 들어올 때 졌으면 그만큼 힘든다. 노져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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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침을 하지 않으면 물 들어올 때 노져서야 된다. 네. 네. 젊은 청년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물 들어올 때 노져서야 된다. 그만할게요.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넘어가는 걸로. 예, 네, 오늘 네, 추석이니까. 네, 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마술 한번 볼까 하는데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마술을 보여주신다고요. 오. 네, 제가 공연 때 가장 많이 오프닝으로 이제 관객분들한테 저를 인사할 때 보여드리는 마술인데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마술들이라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마술사 이상훈 씨가 추석을 맞아 아침마당 전북 시청자 여러분께 준비한 선물, 그 놀라운 마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신기한 게 이 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법 같은 무대 우리 스튜디오 잠깐 보여주셨는데 네. 이거 진짜 그 극장에서 보잖아요. 네. 정말 예술이에요. 음악이 팍팍 터지고 조명 팍팍 선생님 선생님 그런 거 보셨어요? 직접 보고 나니까 사람을 빠지게 하는 그 신비로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멋졌습니다. 진짜 멋졌어요. 네. 아, 네. 뒤에서 속임수 뭐가 없나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모르겠어요. 봐도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최고의 무대 잘 만들어주셨고 자 이제 우쿨렐레 연주가 우리 김경중 씨는 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뭔가 달라졌다. 얼마나 바뀌었어요 시선이. 네 제가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네. 두 번 정도 그 출연을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주변 지인분들과 친인척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친인척분 결혼식을 갔더니 예전에는 그 작은 악기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겠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최근에 갔더니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다. 그리고 SNS 너무 열심히 한 거 너무 좋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걱정의 눈빛이었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응원의 눈빛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인데요. 저도 그 우쿨렐레라는 하는 악기가 좀 대수롭지 않은 꼬마들이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쉽게 배우는 악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김경준 씨 공연을 보고 그거 완전히 깼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무슨 단독 공연에 큰 페스티벌에 메인 무대도 서고 그렇게 활동하신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마술사님처럼 이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코식 때 굉장히 소강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마침 또 아침마당이 제가 또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러주셔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작년 얼마 전 8월에는 카페에서 토크 콘서트를 한번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랫동안 단절됐던 대화를 한번 이어나가 보자. 그래서 소통하면서 연주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몇 주 전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북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거북섬에는 그 한국이 아닌 아시아 최대 사이즈의 서핑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핑장에서 서핑이 또 하와이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서핑과 우쿨렐레 그리고 훌라 댄스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네. 알로하 거북섬 페스티벌이라는 곳에서 제가 1박 2일 동안 메인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이 계속 네. 일어나네요. 시흥 거기가 어딘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센터인데 멋있고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김경중 씨는 미혼이신가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 또 MC나 여기 옆에 계신 촌장님, 악단장님께서 네, 어차피 하실 꼰대 같은 얘기를 재선해서 끊겠습니다. 네. 또 집에 가면 네, 가면 결혼 언제 하냐? 뭐 이런 얘기 들으시죠? 우리 또 이상호 씨처럼. 이게 집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인분들이 이제 결혼하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인사드릴 때마다 예전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차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런 말을 듣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요즘 놀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또 음악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우쿨렐레라는 생소한 악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는 이 우쿨렐레를 하면서 저도 내심 걱정이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를 잘 한번 해봐야겠다. 딱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회적 편견? 음악은 돈을 못 번다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지불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뭐 공연도 열심히 하시고 곡도 또 열심히 쓰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뭐 싱글 앨범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연주가분들이랑 또 콜라보 앨범을 했었는데요. 뭐 그거 빼고도 이제 제가 이번 연말 정도에 앨범을 하나 더 제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곡을 여러 곡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곡을 오늘 하나 연주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곡이 제가 아직 연습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으나 네. 전북 아침마당에서 최초 공개로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개. 우리 아침마당 전북에서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네요. 이 얼마나 참 대견합니까? 이렇게 집도 사고 네. 잠깐 좀 늦게 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 아름다운 우쿨렐레의 선율로 여러분 한번 다 함께 빠져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송송하고 따뜻따뜻한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정말 대박 날 것 같고요. 평수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마술사 이상훈 씨도 그렇고 네. 우리 김경준 씨도 그렇고 김한준 씨도 그렇고 네. 이 아침마당을 다녀간 이후로 좋은 일들이 우리 최대동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다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저는 왜 연락이 안 올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기다려. 그렇죠? 네, 네, 그럼 맞댔습니다. 네. 자, 그래요. 다시 이어가 보시죠. 네, 자, 아침마당 분위기 오늘 굉장히 가족적인 느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름도 좋아요. 신나라 씨. 신나라? 신나라. 아. 오늘 분위기 어때요? 너무 재밌고 네. 따뜻한 것 같아요. 저희 그 가족이 아버지가 12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셨거든요. 12남매? 네. 12남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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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대가족이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막내 이제 딸이니까 막내 손녀, 그러니까 완전 막내 아들의 이제. 그렇죠. 막내 딸. 네, 네. 그러니까 엄청 저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자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침마당도 엄청 따뜻하고, 이렇게 사랑을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니, 12남매면 정말 대가족인데. 네. 명절에 한 번만 모이기만 해도 와글와글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음식을 생각해보면 정말 음식 장만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 풍경 좀 들려주세요. 아,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 지금처럼 뭐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이렇게 뭐 배달해서 뭐 가지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다들 그렇죠. 정말 다 온 가족이 네. 모여서 뭐 떡부터 뭐 송편, 전 음식을 다 직접 만드셨는데 이제 다 만드실 때 저는 옆에서 노동요를 항상 불러드렸어요. 노래를요? 네. 그래서 노래를 불러드리면 이제 뭐 가족분들이 저한테 용돈도 하나씩 더 주시기도 하고 네. 송편 하나 더 먹어라 하고 아. 떡 하나 더 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그 풍경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어릴 때는 그 많은 가족이 한 공간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요를 이렇게 거실에 맞아. 펼쳐가지고 맞아, 맞아. 다 같이 이렇게 낑겨가지고 어릴 때 잤던 그런 또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아, 요즘은 또 골퍼들한테 그렇게 또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요? 노래 제목이 아예 골프 용어가 들어간 제목인데 이름이 바로 버디 찬스란 거죠. 버디 찬스. 버디 찬스. 네. 골퍼들이 가장 바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네. 그 시간을 노래로 또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요즘은 이렇게 골프 치시는 분들이 짧은 영상을, 스윙하는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는데, 그럴 때 이제 제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골퍼분들이 제 노래를 오히려 모르셨던 분들은 영상을 알고, 그 나중에 알고, 알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골프 행사 같은 걸 하실 때, 이왕이면 골프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불러야겠다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골퍼들에게 이제 유명한 가수가 돼서 이제 골프 행사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멋있는 지엄은 좋은 거죠. 근데 골프 노래를 냈을 정도면은 골프도 어느 정도 친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시죠? 네,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뭐 골프라는 게 사실 저는 골프가 조금 고리타분한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엄마 아빠는 항상 골프 좀 배워보라고 많이 권유하셨는데 저는 골프는 나중에 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코로나 다들 아는 이 코 시국에 아, 어떤 운동을 배우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부모님이 추천했던 골프를 한번 배워보자. 대신 요즘에는 스크린 골프나 꼭 이렇게 비싸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요. 골퍼들만 듣는 노래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같이 들을 수 있는 노래 신나라의 노래입니다. 버디 찬스 한번 들어볼게요. 필드에 멋있게 날려줘요 나이스 페어웨이 나이스 어프로치 오비 말고 오우 잘고 파스리 티샷을 날려줘요 그린에 멋있게 날려줘요 나이스 페어웨이 나이스 벙커 탈출 나 오늘 손맛 좋아 하복이 트리플 아냐 그린에 다가가 그린에 올라가 Love it I love it A body chance 나의 손 올라갔어요 굿샷 굿샷
좋고 당신도 좋아 오늘 봄이 가볼까 나의 손 올라갔어요 굿샷이에요 날씨도 좋고 당신도 좋아 뒷땅도 괜찮아요 가뜩히 굴러도 괜찮아요 나이스 페어웨이 나이스 어프로치 오비 말리고 오우 잘고 해전 빠져도 괜찮아요 벙커에 빠져도 괜찮아요 나이스 페어웨이 나이스 벙커 탈출 나 오늘 라벨레 날씨도 좋고 당신도 좋아 오늘 어디 가볼까 나의 손 올라갔어요 굿샷이에요 날씨도 좋고 당신도 좋아 보고 계시는 우리 김혜숙 씨 어떠세요? 예, 너무 지금 신났나요 저희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도 신났어요. 아. 저도 신앙송하고 좀 다른 분위기지만 네. 신앙송은 좀 담백하고 정적이라면 앞에 여러 열심히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신이 나고 네. 또 역동적이고 또 하여튼 짜릿한 그런 매력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제가 아침마당 전북에 합류하면서 그 신앙송을 좀 몇 번 그래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참 놀란 게 이 신앙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김혜숙 씨가 활동하는 그 신앙송 단체에도 요즘 공연이 많으신가요? 네. 다 공연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잠잠해졌던 게 이제 코로나 시대 끝나고 나서 예술, 문학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저희도 나름 공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 주마다 거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열향교에서 예술 콘텐츠로 거기에 많은 행사를 하더라고요. 네. 어린이 사생데이부터 시작을 해서 김사은 시인 또 유명한 시인들의 문화 콘서트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또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좀 많이 다른 행사도 참여하고 보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신앙송을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신앙송도 좋아하시고 시도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이따가 끝나고 방송 끝나고 얼른 가셔서 가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가족들 차분하게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송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러신 거죠? 제가 가족들에게는 신앙송을 직접 들려준 적은 없어요. 한 번도요? 제가, 네. 공연하는 모습을 보기는 했죠. 아, 네. 요즘은 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이제 댓글 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시다가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제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남 오녀 중에 맏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석이면 저희는 역으로 동생들이 저희 집으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앉아서 살아가는 이야기 또 제가 엄마 같은 그런 입장으로서 동생들에게 어떻게 또 많이 맛있는 걸 해줄까 이런 음식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신앙송보다는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신앙송이에요? 네. 사남 오녀요? 구남매신가요?
5남 1녀. 아니 4남 1녀. 4남 1녀. 네네네. 서로가 막 이제 너무 가족들이 많으니까 헷갈리나 봐요. 12남매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도 잘못 듣고 지금. 네, 아무튼 그러면은 뭐 다섯 형제가 있고 거기서 뭐 또 누나이자 엄마이자 이런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또 모이면 또 웬만한 대가족 못지않게 막 시끌벅적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둘씩만 잡아도 열에다가 또 거기서 두 명씩 나면 또 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식구가 20명이 넘어요. 와. 대가족이죠. 대가족인데 저희 어머니가 편찬에 계시니까 제가 어떤 엄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생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는 걸 해줄까. 그래서 저희 동생들이 형님 이렇게 요즘 음식 많이 하는 집이 없어요. 저렇게 전을 부치면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손이 커가지고 세 채반, 네 채반을 이렇게 부치거든요. 먹기도 하고 싸주고 싶은 그런 엄마 같은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들려주실 시도 가족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를 또 준비하셨다고요? 예, 제가 그 도종 안에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라는 시를 선택한 이유는 요즘 가족들이 그 저희 가족은 아니지만 그 어떤 가족들을 보면 작은 어떤 감정 때문에 그 골이 깊어서 그 감정의 골이 오래 가더라고요. 왜 남들은 술 한 잔 먹고 밥 한 잔 먹고 사람 차 한 잔 마시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족들은 그 골이 깊게 가는 가족들을 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있는 우리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에게 좋은 것을 나누는 날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가족들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나눈다는 의미로 시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도종환.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함께 잡은 손으로 따스하게 번져오는 온기를 주고받으며 겉옷을 벗어 그대에게 가는 찬바람을 막아주고 얼어붙은 내 볼을 그대의 볼로 감싸며 그렇게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겨울숲 같은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새순으로 돋는 그대, 세상의 모든 길이 겨울강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그 밑을 흐르는 물소리 되어 내게 오곤 하던 그대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라고 말할 때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조그맣게 속삭여오는 그대, 그대가 우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너무 큰 것은 아니고 그저 소박한 나날의 삶을 함께하며 땀 흘려 일하는 기쁨 사이사이에 함께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비록 고통일지라도 그래서 다시 보람임을 믿을 수 있는, 맑은 웃음소리로 여러 밤의 눈물을 잊을 수 있게 하는 그대여, 희망이여, 그대가 우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추석 특집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아침마당 전복 마무리를 너무 훈훈하게 그리고 또 아름답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까지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함께 한다는 말 그리고 우리라는 의미가 정말 와닿았고요. 자, 그런 의미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와주신 여러분이 추석 종합 선물 세트를 잘 꾸며주셨는데 한마디씩 좀 나눠주시는 걸로 할게요. 네. 먼저 김원준 씨부터. 네, 추석 때 명절을 맞아서 우리 또 전라북도 아침마당, 전북 아침마당에서 인사를 드려서 너무 뜻깊고 영광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그 후배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자리,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해 꼭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혜숙 씨. 네, 감동적이고 역동적인 무대를 제가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시에서 말한 것처럼 소박한 나날을 함께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음을 행복을 느끼시고 추석날 아침 가족들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한날 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김경준 씨. 네. 제가 아침마당 전북의 큰 밝은 기운을 얻고 가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마당처럼 밝은 기운, 우쿨렐레처럼 밝은 기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트롯 권상우 최대통 씨. 네, 전북 군산의 아들처럼 네, 제가 앞으로도 정말 전 국민한테 사랑받는 또 전북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정말 멋진 트롯계 권상우 가수 최대성이 되겠습니다. 누나 사랑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해요. 자, 마술사 이상훈 씨. 네. 다들 풍성한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우리 연휴가 길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족분들이라면 저희 마술극장 한번 찾아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신나라 씨. 네, 여러분 제 이름처럼 신나는 추석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요. 버디 찬스, 찬스 가득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아침마당 전북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술처럼 멋지게. 네? 인사 말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 둘, 셋.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인사, 인사. 네. 아유, 정말 출연자, 패널 모두 네, 한가득 그야말로 추석 종합 선물 세트를 꾸며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풍성하게 시간 잘 보내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차례 지내고 이제 성묘 가실 텐데 갔다 오셔서 가실 때도 그 이 뭐 벌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갔다 오셔서 그 진드기 그리고 또 운전할 때 졸리면 안 되니까 꼭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연휴가 좀 깁니다. 도내 관광지 문화시설에서 좋은 공연들도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가족과 함께 다니시면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세요. 네. 네. 아침마당 전북은 10월 달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